자, 오늘은 제라늄 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꽃이 이뻐서 제가 모아놨고요. 요거는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이름 없는 애들은 제가 지어서 보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6개. 이 꽃, 얘는 빨간 꽃인데 이뻐요. 얘는 안나산인데 몇개안 돼요. 요렇게 꽃이 생겼고요. 나중에 뿌리 다 내리면 또 판매방에 꽃 피고 그러면 올려드릴게요. 자, 삽목 용토에 아는 언니가 삽목이 잘 된다 해서 삽목 용토를 새로 샀어요. 제라룸, 삽목 용토, 요것이 하나에 8천 얼마인가?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. 그래갖고 이렇게 다라이에 부숴가지고 이 판이 모종판이에요. 이렇게 저희 집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모종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쭉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물을 준 다음에 꽂을 예정입니다. 오메 인데까지 안 찍어줬어. 자, 이제 이렇게 이제 꽃꽂이를 시작했습니다. 이렇게 지금 꽂고 있는 중인데요. 이거는 피스미니 안 자른 것도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다 잘라버려 가지고 이렇게 많이 잘라놨는데. 마디 하나씩 자른 것도 있고요. 이렇게 우순, 위에 있는 애는 이렇게 생겼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, 뭐라 해야 되나? 물을 잘 스며들게 이렇게 마디를 해가지고, 잘라놨다가 한 2시간 정도 말렸다가 저는 심거든요. 여러분들도 그렇게, 심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렇게 다 심고, 물을 한번 더 위에다가 줬습니다. 이렇게 물이 하루면 다 빠지니까 날마다 저희 하우스에서는 하우스 문 열어놓고 또 햇빛이 잘 들어오고 그런 데다 키운 것이라 날마다 물을 줘야 될것 같습니다. 저도 꽃꽂이는 자주 많이 안 해봐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저도 꽃꽂이를 한번 해봤습니다.